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. 오 대변인은 채용 비리 공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으며 이석채 전 회장이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성 역시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며 김성태 의원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란다며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국방송통신사 김은비였습니다.